안녕하세요. 한국 약손차 협회 권배평입니다. 봄이 왔습니다. 봄내음이 시작됩니다. 바로 생명수가 뚝뚝 떨어지는데요. 오늘은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약초 농장에 고로쇠 나무를 찾아왔습니다. 신선한 이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1년 한 해에 이물을 먹어야지만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. 이물을 먹어야 농사일도 하고 약초도 재배하고 산에도 활동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곤리수라고 합니다. 고로쇠 수액을 곤리수라고 한다. 왜 곤리수라고 하는가? 바로 곤리수는 뼈를 이롭게 한다.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바로 그 생명수를 뜻하는 것입니다. 고로쇠 나무는 이렇게 산 기슭에 깨끗한 곳에서 그늘진 곳, 그리고 옆에는 약간 시냇가에 흐르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. 나무는 단풍나무과에 속하는데요. 가을이 되면 또 그 잎이 단풍이 들어서 아주 예쁘고요. 단풍나무 이파리와 아주 비슷합니다. 곤리수 수액을 나무의 구멍을 내야만이 그 수액이 흘러나온다. 그래서 옛날부터는 이것을 풍당이라고 했는데요. 풍당이라고 한 이유는 그 맛이 달달하다 하는 뜻이 있고요. 그리고 고로쇠 수액은 온도의 차이가 있어야지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따뜻했다가 또 추웠다가 한열이 왕래가 되면 수액이 잘 나오는데요. 이 달달한 풍당이 위장과 폐 그리고 관절을 튼튼하게 합니다.